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요, 일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같은데요. 국세청으로 발급일로부터 이틀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 전송과 미전송 가산세가 추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지연 발급한 경우에는 매출자 1%, 매입자는 0.5%의 가산세를 받고요. 미발급의 경우에는 매출자 1%,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에는 매출자는 1%, 매입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전자세금계산서는요, 발급일로부터 이일까지 국세청 시스템에 전송을 해야 하는데, 이 발급 전송 기한이 경과한 후, 해당 과세 기간의 말일인 6월 말, 12월 말에 다음 달, 7월 11일, 1월 11일까지 그때까지 전송을 하면은 지연 전송 가산세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때까지도 전송을 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전송 관련 가산세는 이 매출자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매입자는 관련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송 관련 가산세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인데요. 매출처별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지연제출은 공급가액의 0.3%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매입처별 합계표는 미제출, 부실기재, 과다기재 시 가산세의 0.5%가 부과가 되고요. 혹시 수정신고, 매입 누락분에 대해서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는 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이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도 이 매출처별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표 가산세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데 이 합계표에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한 경우 등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되니까요. 오히려 중복 적용하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자주 묻는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했는데 상대방이 이메일 수신함을 열어보지 않았다.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까요? 자, 아닙니다. 적법한 기간 내에 발급하고 전송했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였으나 부가세 신고 시 매출처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상일까요? 자,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기간 내에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는 이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합계표 가산세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 미발급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를 모두 적용을 받나요? 자,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지연발급, 미발급, 부실기재 가산세 등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계표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이 합계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나요? 자, 아닙니다. 누락한 금액, 부실기재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공급가액의 가산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였습니다.